이곳은 저희 납골무 밑에인데, 여기 총 제가 한 27그루, 약한 30, 근 30그루 정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. 딱 입구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에 거의 대표되는 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수고는 이미 다 같이 않을 것 같은데, 아직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봄철 맞이해서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완성이 거의 된 거라, 뭐 순회 뭐 길이 이런 것도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특별히 이제 더 뭐를 안 해도 될 정도. 그래서 연체를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연체를 많이 사용해서 수영을 거의 고정시키는 상태에, 순을 뭐를 새순이 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순치기 바로 해서 고르기만 해도 될 정도.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쌍갓나무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있습니다. 수고 야간입니다. 한 5, 60들 같은데요. 근경이 상당히 좋네요. 20, 한1 정도 나오려나요? 이 나무 수고 야한입니다. 50 정도 될것 50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이 나무는 반송형으로 키우다가 이 그냥 바꾸자 해서 그냥 쌍간으로 이렇게 외대형을 갖춘 쌍간의 나무로 한번 이렇게 수형을 바꿔보았습니다. 이 나무도 연철을 상당히 좀 많이 사용했는데요. 측지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봐도 된다. 거의 이제 수형은 굳어져서 약간의 그 측지 감상지에 순만 조금 더 반만 더 채우면 될 정도. 그래서 연철도 상당히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수고하십니다. 5, 60병 될것 같은데요. 조금이나마 아직 할 일이 좀더 있습니다. 밥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고요. 뭐 수영도 굳어지고 수고도 저 상태에서 마무리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수고입니다. 10, 20 정도 되겠네. 10입니다. 10 정도. 거의 이 나무도 수영 및 감상지도 거의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, 봄철에 순이 올라올 때 그대로 순치기 하고, 가을에 한번 순정리만 하면은, 솥가주는 정리만 하면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재배하면서 현재 갖는 소감이에요. 혹시 또 다를 수도 있지만은.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반송도 사실 아니고 이 육송을 갖다가 반송처럼 키운 것 같아요. 제가 이 반송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수고 야간입니다. 한 2, 30 정도 될것 같고요. 이 나무도 수형은 거의 이제 굳혀졌고, 하부 희생지는 계속 여기 있는 나무들이 거의 많이 달고 있는데요. 이런 건다 희생지가 될것 같아요. 좀 정리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, 그래도 비대상자를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조금 더 정리하면 좋겠네요. 수고 이나무 이미 한 30, 40년 될것 같네요.
이 나무도 거의 수영 및 감상지가 거의 완성돼서 약간의 골고루 분산시키는 정도 밥을 순을 그 정도면 거의 끝날 수 있는 나무 같은데요. 거의 완성이 거의 된 나무. 그래서 역시 순, 저 여태까지 재배 13년 차 중에 이렇게 연초를 많이 산 적은 처음입니다. 웬만하면 수영을 붙이기 위해 갖고 연초를 조금씩 다 많이 사용해서 수영을 굳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한때 제대로 제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엉클어진 머리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누런 나무는 제가 그래도 점수가 가장 낮은 단계의 나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지금 여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정리한 나무인데 수구야 한 2m 한 2, 30 정도 될것 같고요. 이것도 역시 뭐 수영은 거의 굳혀졌고 보면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은 순치기 하고 다듬는 정도. 그래서 알맞게 밥을 알맞게 채우고 잘 균형 분산시켜서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정도. 예. 그런 일만 남은 정도의 나무. 아, 이 나무도 한때 제가 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이 나무는 그래도 수영이 바뀌면서 그래도 여튼 관리가 될것 같은 나무. 조금 그래도 눈밖에 나지 않는 나무 될것 같습니다. 자, 유나무가 나름 반송처럼 키운 나무였는데 아우 나 반성 싫어하고 수영을 완전히 바꾼 나무예요. 근데 실물로 지금 현재 보면은 나름 수영을 잘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수영을 고기 좀 들어가 있어 갖고요. 여기도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나름 아주 독특한 수영을 가진 나무로 상간의 곡간 형태로 재배할 수 있는 나무인 것처럼 보여요. 여튼 이런 것을 좀 참고할 만하다면은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일 끝부분에 가해 경계 가해 지역인데 아유 오면은 맨날 거기 무슨 넝쿨이 올라오래 가지고 일하기 싫어갖고 여기까지 오다가 말고 하다 내버려 뒀는데 역시 나무는 손이 안 가니까 엉망이 됐습니다. 그래도 포기하진 않고 에이 그래 한번 갖고 와 한번 또 관리해 봐 하고서 오늘 요새 며칠 동안 아주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갖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일을 아주 그냥 일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듬었습니다. 쭉 이제 가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. 순잎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. 근정은 거의 18, 여기 18에서 거의 20 사이에 되는 거 마냥? 약간 우측으로 기울면서 올라갔네요. 하부 정리하고 희생지 정리하면은 균형은 맞을 것 같네요. 괜찮겠습니다, 보니까. 강이야, 아이고, 우리 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? 연초를 역시 많이 사는 거 보이네요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약간 허술합니다. 하여튼 이쪽 희생지로 제거를 할지 아니면은 밥을 채웠으면 갖고 갈지
현재 상태로 보면 좀 나빠서 희생주를 제거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. 일지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겠는데, 아, 이 나무는 이상하게 지금 사연이 있는데 말하기 너무 길네요. 여하튼 이건 꼭 헝클어진 여자 머리처럼 그렇습니다. 역시 나무는 그래도 곡이 참 들어가야, 상부 여기만 딱 끊는다고 하면은 아주 보기가 좋은데요. 이쪽에서 아주 그 곡이 아주 좋습니다. 쌍간 수용 박분나무, 이걸 수용을 바꾸는 과정을 촬영을 해서 담아 올렸다면 좋았을 텐데, 혼자 하면서 촬영하기가 참 어려워서 참 그렇게 잘 못했네요. 이건 중간부분 살짝 휘었어요. 근육 약19 정도일 것 같은데, 수고 약 2m 20 정도. 이것은 인쇄양 또는 뭐 가브리, 사간양 뭐 이런 식으로 다좀 길려고 하는 나무. 아직 형성은 안 돼서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아, 마음에 안 드는 이 쌍간 어떻게 될지 이거 난감입니다. 좋습니다, 아주. 여기서 보면 균형도 아주 잘 잡혀 있고, 거의 희생지 밑에만 정리하면 조금 더 희생지는 갖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 농장 25, 6, 7, 9, 한30 정도 되는데 네, 소개 마치겠습니다. 하여튼 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